상황을 보게 되면요. 루트 5가 2.236이에요. 루트 5는 얼마? 2.236이에요. 이것을 이용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. 하나씩 해볼게요. 보세요. 자, 1번. 값을 구할 수 없는 거야. 알겠죠? 루트 0.0005가 나오겠네. 루트 0.0005라고 해야 되지. 얘는 루트 5 곱하기 얼마니? 루트 5 곱하기 얼마야? 루트 5 곱하기 얼마야?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해야 되겠지. 그렇지, 만 분의 1 나오지. 됐어요?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100분의 1 루트 5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100분의 1 곱하기 얼마? 2.236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. 이해 가야 안 가요?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? 하나, 둘, 이렇게 가야 되니까 0. 어떻게 된다? 0, 2, 2, 3, 6 이렇게 나와요. 이해 갔어? 됐어요? 이거 소수점 계산 헷갈리면 얘기해라. 알겠죠? 나만의 노하우도 있으니까 2번 보자. 2번. 루트 0.05. 자,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? 루트 5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될까?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되겠죠?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? 10분의 1 루트 5라고 쓸 수 있고, 하나만 더 앞으로 땡겨버리면 되겠죠. 그 다음 3번은? 3번은 루트 500. 맞아요? 그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는데,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? 얘는 그냥 500은 어떻게? 10루트 5니까. 10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겠죠. 그럴 수 있겠어? 없겠어? 있겠죠? 4번 봅시다. 4번. 여기, 어머. 이게 4번이네. 이게 3번이네. 미안합니다. 힘들고 있더라고. 루트 50 플러스 2. 루트 50 플러스 2다라고 하는 건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? 루트 50 곱하기 10 해야 되는데. 이게 나올 수 있어? 없어요? 나올 수 없죠. 한번 볼까? 3번. 그럼 5번 봅시다. 우선 일단 5번 루트 5000이래요. 각 두 개? 각 두 개는 이거나 루트 5000이래요. 루트 5000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? 루트 5 곱하기 얼마에? 1000인데 곱하기 1000 나올 수 있어? 없어? 없죠? 그럼 몇 번? 3번하고 5번입니다. 지금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?